안녕하세요. 저는 인하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임주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한종양내과학회 일원으로서 전이성 신장암의 치료 접근에 대해서 여러 구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전이성 신장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대한종양내과학회 유튜브 홈페이지가 있고 그 암이 알고 싶다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암에 대한 내용들이 올라와 있고요.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리는 신장암에 대해서도 여러 시리즈별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제 전이성 신장암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알려드리려 합니다. 먼저 같은 병명이어도 그 병명을 가진 환자분에 따라서 치료 반응, 약제를 썼을 때 치료제 효과라든지 치료 결과, 환자분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약의 효과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효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치료 성적들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여러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설책에 있는 문구를 많이 인용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톨스토이라는 러시아 작가가 쓴 안나 카레리나라는 유명한 책이 있고 그 책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지만 불행한 가정은 모두 제각각의 불행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마치 저희가 이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환자분들을 비교를 했을 때 아니면 이제 세포를 생각을 했을 때 건강한 세포, 건강한 몸은 모두 이제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세포 주기도 일정하게 이루어져 있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암이 걸리거나 여러 병이 생기게 됐을 때는 하나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여러 원인들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이성 신장암의 치료라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치료의 사전적인 의미는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서 낫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통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치료의 의미는 병을 없애는 것을 보통 염두에 둔 이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실제 전이성 신장암, 모든 대부분의 전이성 암과 마찬가지로 전이성 신장암의 경우는 병이 생겼을 때그 병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이성 암 환자의 치료의 목적이 되는 경우는 일부의 경우에서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예전보다 실제 완치를 이루는 경우들이 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암이 이제 전이가 되고 나서는 그 암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고 그 암을 조절하면서 삶의 질을 우리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잘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면서 환자분의 생존 기간, 오래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들이 이제 전이성 암 환자의 치료의 목적이 되고요. 이제 그런 큰 대의적인 목적은 이제 전이성 암의 하나인 전이성 신장암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생존 기간을 최대한 오래 늘려서 이 신장암이 몸 안에 있고 전이가 된 부분이 몸 안에 남아 있더라도 오래 살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전이가 됐을 때 앞서 설명드렸듯이 병을 없앨 수 있고 완전히 완치, 병이 없는 상태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치료의 목적이 이제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오래 살수 있는 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신장암에 기대 여명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신장암에서 보통 의사들이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 얼마나 살수 있나요? 하는 것들을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의사들이 평균적으로 환자분들께 설명드리는 것들은 그냥 평균적인 수치만을 알수 있습니다. 그게 환자분에게 적용이 된다, 안 되냐는 명확치 않고요. 단지 이전에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한 통계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평균적으로 통계치를 말씀드리는 보통의 기간은 중앙생존 기간이라는 용어를 써서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중앙생존 기간이라는 용어는요, 전체 환자가 100%,
전이성 신장암 환자가 100%가 있으면 그 중에 50%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전체 환자가 100명이 있을 때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생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그 생존 기간을 통계로 중앙 생존 기간이라고 부르고 그런 통계치를 보통 이제 환자분께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 환자분들이 모든 전이성 신장암이 아니고 비슷한 인자를 가진 환자들, 그 중에 조금 더 좋은 예후인자를 가진 사람들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중간이나 나쁜 예후인자를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각각에 해당되는 중앙 생존 기간의 통계치를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 통계치라는 거는 그야말로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환자분에게 100% 적용된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고요. 분명히 이제 그거에 비해서 치료에 반응이 좋지 않거나 안타깝게도 병이 빨리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미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제 뒤에 설명드릴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치료 효과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기에 더불어 중앙 생존 기간 역시 많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 여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환자분의 우리 평균 수치보다도 많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대 여명이라는 거는 이제 평균치만을, 그러니까 통계치, 통계 수치만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 수치가 환자분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많은 치료, 특히 최근에 한 4, 5년 사이에 정말 많은 치료의 발전을 통해서 신장암의 경우 생존 기간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같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무진행 생존 기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진행 생존 기간은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따지는 기간으로 보면 되세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선택한 아니면 나중에 선택한 어떤 약제들이 어느 기간 동안 투여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기준점이 되고요. 역시 통계치로 의사들이 대략 알 수 있지만 실제 환자분에 따라서 그 기간은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왼쪽에 보여드리는 표는 2005년, 2006년도에 연구가 진행됐던 순이티니빌이라는 약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유일한 신장암의 치료제 중 하나였던 인터페론에 비해서 순이티니빌을 투여를 했더니 이런 무진행 생존 기간이 매우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환자들은 그 약이 이제 결국에 안 듣게 되겠죠. 그럼 평균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이제 1년 이내에 병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연구 중에 하나인 니볼루맙이라는 약과 이필리무밤이라는 면역 치료제의 두 가지 약을 병용을 했을 때 연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시면 이 붉은색 표가 이제 붉은색 그래프가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을 쓴 사람들이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표가 이 왼쪽에 보였던 순이티니빌이라는 약을 쓴 그룹에 대한 표인데 여기서는 이제 왼쪽은 최대 기간이 14개월까지만 돼 있지만 이 오른쪽은 이미 이제 42개월, 3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한 약제로 투여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전에 비해서 생존 기간 역시 극대화되고 있겠습니다. 2022년 현재 전이성 신장암의 치료제들은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다시피 정말 많은 약제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겼고 물론 이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보험 적용이 좀 어려운 약들도 있고 보험 적용이 되는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제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신장암의 효과를 그 생존 기간을 많이 늘리고 있고요. 이런 약제들 중에 환자분의 여러 상태, 전신 상태라든지 가지고 있는 조직 검사나 이제 병기라든지 이제 병의 범위라든지 환자분의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약제들을 이제 종양내과 의사들이 선택을 하고 환자분께 투여를 하고 이제 혹시라도 그 약이 안 들었을 때는 또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인자들을 통해서 2차, 3차 약제들을 투여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 약들은 대부분 다 표적치료제 또는 이제 면역항암제 계열들이고요. 표적치료제는 대부분 이제 먹는 약, 경구약으로 되어 있고 면역항암제 계열들은 이제 주사제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뉴스에서 많이 보셨듯이 이제 치료제라는 것들이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쓰는 시대가 아닌 환자 맞춤 치료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 맞춤 치료의 시대에서는
여러 이제 우리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여러 분자 유전학적 검사를 통해서 치료 약제를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이제 환자의 병기 또는 조직학적 소견, 이제 신장암에서는 조직학적인 소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조직학적 검사 결과, 그다음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음상 양상이라든지 동반된 증상 또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그다음에 어떤 혈액 검사, 피 검사에서 어떤 인자들에 대한 검사를 모두 종합을 해서 환자분께 어떤 맞춤 치료를 통해서 약제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 보여주시는 그림이 이전의 치료제들은 어떤 하나의 질환을 알게 되면 병명이 같은 분들은 어떤 한 가지의 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거기서 이제 듣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었다면 지금은 어떤 한 환자가 있을 때 여러 인자들인지 여기서 보시는 여러 인자들을 나눠서 이 환자한테는 이 약이, 다른 환자한테는 다른 약이 적합한 거를 최대한 선택을 해서 맞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들이 완벽하지는 못하고요. 역시 이 약제들을 통해서 완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 약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을 조금은 걸러낼 수 있도록 많은 종양내과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장암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환자 맞춤 치료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역시 어떤 치료제들을 선택할 때 있어서 예우인자를 따지는 국제적인 지침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년, 2022년에까지 저희가 이현 시점에서 많은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침은 전이성 신장암의 예우인자로 사용하고 있는 지침은 국제 전이성 신세포암 데이터 컨소시엄이라고 해서요. 의사들은 보통 약자로 IMDC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IMDC 이제 예우 인자를 많이 따지게 됩니다. 아직 신장암에서는 어떤 분자 유전학적인 인자들이 명확하게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환자분이 호소하는 임상 증상 또는 혈액 검사 아니면 뭐 여러 영상 검사 결과들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IMDC의 이제 예우 인자를 정하는 그 기준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신 수행 능력, 전신 기력, 이게 환자분의 컨디션을 따지는 정도, 수행 능력에 대한 지표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진단에서 치료까지, 이제 어떤 경우에 신장암은 진단받고 나서도 좀 서서히 자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진단하고 나서 치료까지의 기간에 대한 기준들이 있고요.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환자분의 빈혈이 동반되어 있는 아니면 백혈구의 일부분 중에 백혈구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호중구라는 수치가 있고 그 호중구 수치가 어떤지, 그 다음에 혈소판, 피검사에서 이제 혈소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출혈이 생겼을 때 응고를 도와주는 인자가 있는데 그런 혈소판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내 몸의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인지 정상보다 높은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섯 가지 인자 중에 이런 인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저희가 저위험군이라고 부르고요. 그 인자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중등도 위험군이라고 부르고, 세 개보다 많은 사람들, 총 여섯 개니까요. 세개 이상인 사람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류를 해보았더니, 이제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 표가 저위험군 환자들이고요. 이제 붉은색으로 보이는 표가 중등도 위험군이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표가 이제 고위험군인데, 그각 군에 이제 이런 임상적인 인자와 혈액 검사만 가지고도 환자분의 어떤 생존 기간을 아니면 약제의 반응을 또는 약제의 선택을 예측하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신 수행 능력은 이제 여러 가지 인자들을 이제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IMDC에서는 전신 수행 능력을 이제 카노프스키라는 점수를 따집니다. 이 카노프스키라는 사람은 1900년대 중반에 활약을 했던 저희과 같은 이제 종양내과, 이제 암을 주로 진료했던 의사 중에 한 명이고요. 이런 스케일, 이제 점수, 전신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는 도구를 이제 발표를 해서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수는 이제 0점부터 100점까지 있고요.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이 이제 오셨을 때 의사들이 판단을 해서 이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100점일 경우에는 환자분이 증상도 하나도 없고 건강한 상태가 100점이고요. 이제 어떤 컨디션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이제 점수가 10점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40점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활동이 어렵고 이제 어떤 주변의 큰 도움들, 어떤 활동을 하려면 움직이거나 할 때는 많은 도움들이 필요할 정도의 이제 그 전신 상태가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40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들로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점수를 측정을 해서 IMDC라는 이제 국제 예우인자의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성 신장암에서 IMDC 분류에 따른 치료 약제들의 성적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면역항암제 두 개의 병합 요법인 이필리무막과 니볼루막이라는 약을 같이 쓰게 되는데 저희가 그 약 요법이 작년 가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험 적용이 돼서 환자분들의 경우에 이런 IMDC 분류에서 이제 중등 위험도 이상의 경우에는 중간 위험도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그 약제를 통해서 생존 효과, 약의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중간이나 이제 중간이랑 고위험도 그 경우가 가운데 나타나고요. 좋은 예우인자인 이제 요 그 IMDC 중에 좋은 예우인자인 그룹만 따로 분석을 한 게 아래 보이는데 이런 중간 위험도 이상에서는 이 붉은색으로 나타나는 그 니볼루막과 이필리무막의 병용 요법이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우인자가 좋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뭐 효과가 아주 뛰어나진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또 추가적인 분석들도 필요하고요. 향후에 이제 또 이 당시에 말고 이제 저희가 표적 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병합 요법들 결과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급여 적용은 되지 않고 이제 허가는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을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환자분들의 병의 특성도 다르고 치료 경과도 다르고 치료 효과도 다른 것들을 의사들은 이질성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질성, 영어로 헤테로지니어티라고 부르는데 그 용어 자체는 서로 바탕이 다른 성질이나 특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즉,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똑같은 신장에 있는 혹이 생긴 거를 신장에 원발을 둔 암을 신장암이라고 부르는데 그 신장암의 세포 종류도 서로 다르고요. 병이 있는 범위도 당연히 다르고 동반된 질환도 환자마다 다르고 혈액검사 결과들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했을 때 투여하는 약제들도 다를 수 있고 약의 효과들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암 자체도 여러 이질성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이질성은 그 환자, 그러니까 환자마다, 그러니까 이런 환자 1번, 환자 2번처럼 환자들 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고요. 이 왼쪽, 오른쪽에 보시면 이 폐에 어떤 덩어리가 생겼는데 폐 안에서도 서로, 폐 안에서도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암, 그 인터튜머라고 부르는데 같은 장기 안에 그 혹이 생겼을 때도 서로 이제 이질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메타스타틱이라고 해서 이제 전이가 된 부분, 어떤 병이 간에도 있고 뇌에도 있을 때 간에 보이는 암의 특성과 뇌에 보이는 암의 특성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저희가 치료를 하다 보면 어떤 그 병이 이제 여러 군데 전이가 되어 있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그런 전이가 되어 있을 때 어떤 부분은 잘 듣고 어떤 부분은 잘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한 장기에 여러 가지 혹이 있는데 예를 들면 간에 지금 보이다시피 뭐 세 군데 혹이 있는데 치료를 해봤더니 어떤 부위들은 많이 줄어들고 어떤 혹은 많이 자라고 하는 전이 부위들마다의 또 여러 이질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경우들에 있어서는 치료하면서 이제 의사들이 약의 반응을 평가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가지고 이 약이 여전히 환자분한테는 어떤 부위는 줄어들고 어떤 부분은 증가했지만 약이 효과가 있으니 계속 쓰자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의 효과가 이제 더 약의 효과를 보기는 어려우니 약제를 이제 그만 투여하고
다른 약들로 변경을 하는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에 해당이 될 수 있고, 여러 이제 치료 반응 도구들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혈관 생성 억제제라는 표적 치료제가 신장암에서 가장 흔한 형태인 투명세포형에서 이제 그 근거가 있고요. 2000년대 중반, 이제 초반에 연구가 돼서 중반부터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현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명세포형이 대부분의 신장암 환자들은 이런 투명세포형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신장암 중에 투명세포형은 특정한 유전자, 이제 본 히펠 린다우라고 해서 VHL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그 유전자와 연관이 있는 여러 원인들을 통해서 이 유전자의 이상이 생겼을 때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라고 하는 BGF라는 인자가 있고, 그런 인자가 활성화가 돼서 혈관 분포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들이 신장암의 하나의 특성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장암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 이런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의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출혈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덩어리에서 이제 출혈 같은 것들이 잘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런 원인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 암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이런 BGF, 혈관 내피세포 성장 인자에 대해서 억제를 하는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이 됐고, 당연히 이제 신장암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어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순이티닙이라는 약이 2005년, 6년에 처음 효과를 입증을 해서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혈관 생성 억제제의 대표적인 약제고요.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약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현재 많이 투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이성 신장암 치료는 이 아래서 보여주시는 표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말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최근 10년 동안에 특히 많은 약제들이 개발이 됐고, 특히 최근 5년 동안에는 더 많은 치료법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6년도에 처음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혈관 생성 억제제에 대한 표적 치료제들이 처음 소개가 돼서 이제 저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현재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여러 가지 표적 치료, 특히 혈관 생성 억제에 대한 표적 치료들이 많이 개발이 됐었고, 2015년에 니볼루맙이라고 하는 면역항암제가 전이성 신장암에서 효과를 보이고 나서부터 역시 이제 면역항암제들이 많은 신장암에서 시도가 되고 있었고, 현재 좋은 임상 결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역항암제가 면역항암제 단독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면역항암제 효과를 보이는 약제끼리의 병합을 하기도 하고요. 이제 표적치료제, 앞서 설명드렸던 혈관생성 억제제와의 병합을 통해서 역시 좋은 효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약제 중에 하나인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제는 면역항암제 주사제 계열이고요. 이 약제에 대한 효과들이 입증이 돼서 임상연구를 통한 좋은 결과들이 보고가 돼서 작년 가을부터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니볼루맙과 이필리무맙이라는 약은 중간위험군과 고위험군에서 효과가 있는데요. 대개 이제 신장암에서의 이 중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85% 정도가 되고, 한 15% 정도의 환자들은 저위험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제들은 최대 2년 동안 이제 급여 적용을 통해서 투여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시기에 이런 면역항암제 병합요법 말고도 앞서 설명드렸던 면역항암제와 표적항암제의 병합치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제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2022년 현 시점까지는 그런 표적치료제와 면역항암제 병합요법은 이제 보험 적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이제 비용 부담이 좀 많은 것들이 현실적이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약제들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약들을 선택을 하는지는 앞서 설명드렸던 환자분의 여러 가지 전신 상태나 병의 범위, 가지고 있는 혈액검사 결과들을 토대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장암에서는 분자 유전학적인 발전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발전들을 통해서 어떤 약제들을 어떤 경우에 효과적으로 선택을 해서 환자분의 생존기간, 환자분의 삶의 질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암 환자를 볼 때 투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투병이라는 말은 그 전에 이제 암과 싸워서 이긴다든지 이제 용어 자체가 암과 싸운다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제 앞서서 설명드렸지만 이런 전이성 암 환자의 경우에는 암과 싸운다는 의미보다는 암을 가지고 암이 몸 안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현재 발전하는 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잘 유지하면서 오래 사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존 기간을 극대화하는 암과 함께 지내는 시절로 이제 바뀌고 있는데요. 여러 이제 암 환우분들, 여러 보호자분들 또는 여러 이제 관계자, 여러 암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암과 함께 산다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적응을 하시고 의료진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개괄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이런 저희 대한종양내과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 암이 알고 싶다라는 코너가 있고요. 거기 보시면 궁금해하시는 여러 암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신장암에 대해서도 이쪽을 그 암이 알고 싶다를 찾아보시면 많은 소개들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뜨는 주소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